불쾌지수 데이터로 DC모터 제약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습에서는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먼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첫 부분에 DHTH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각 핀의 용도에 맞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온습도 센서의 경우에는 온습도 센서의 타입 또한 여기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DHT 핀, 2번 핀과 그 다음에 온습도 센서의 타입을 이용해서 객체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에서 매개 변수로는 첫 번째는 핀 번호가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온습도 센서의 타입을 이제 매개 변수로 사용해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자, 다음으로 셋업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DC 모터를 회전하기 위해서 6번 핀에 대해서 출력용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불쾌지수 데이터로 DC 모터를 제어하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변하는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동기화를 해주고 온습도 센서의 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루프 문입니다. 자, 불쾌지수 데이터를 2초마다 불러오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회로를 2초간 지연을 시켜주고 자, 다음으로는 습도와 온도 값을 읽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변수에 저장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불쾌지수 데이터는 수식을 살펴보면 온도와 습도 값을 이용하므로 그래서 이전에서 온도와 습도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활용해서 불쾌지수 데이터를 구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수식을 통해서 불쾌지수 데이터가 구해지고 그 데이터가 왼쪽에 저장이 됩니다. DI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습도와 온도를 제대로 불러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루프문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불러왔을 때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는 DI 변수로 DC 모터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if else 문을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불쾌지수 데이터가 80 이상일 때는 매우 높은 단계이므로 DC 모터가 최대 속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해서 6번 핀을 통해서 255 최대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쾌지수 데이터가 75 이상일 때, 즉 75에서 80 미만일 때입니다. 80 미만일 때는 높은 단계이므로 DC 모터를 3분의 2 정도의 속도로 출력됩니다. 자, 그리고 75 미만일 때는 사실 불쾌지수가 높았을 때 우리가 이제 선풍기를 이제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환경에서는 사실 선풍기를 작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5 미만일 때, 즉 보통 단계이거나 좋은 단계일 때는 굳이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DC 모터는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차 DC 불쾌지수 데이터죠. 불쾌지수 데이터가 수치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출력시켜 줍니다. 자, 이와 같이 구현을 하면 소프트웨어는 완성되게 되겠습니다.